사회성은 그저 친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기본적인 규칙을 잘 따르고 눈치껏 행동하는 게 정말 사회성의 기본이 될 텐데 우리 어머님과 면담을 했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려서 이 녀석이 혼자 놀이를 아주 많이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제가 별로 안 좋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누워서 자동차 바퀴 굴리면서 보는 놀이에 한동안 심취를 했고 유치원에서도 주로 혼자 그런 놀이를 하면서 또래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걸 하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노는 게 왜 안 좋은가? 사회성은 관찰과 접촉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집단에 같이 껴서 관찰하고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 친구랑 이렇게 하니까 잘 놀 수 있더라 이런 관찰을 통해서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놀다 보면은 집단에 잘 적절히 자기를 조절해서 맞추고 때로는 유리하게 자기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가 혼자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되면서 큰 세상에 확 내던져졌어요. 애는 막 지금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떤 친구가 나이트 한번 가더니 맨날 나이트 가서 사는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전에 모범생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는 갑자기 와 이렇게 재미난 세상이 있었어? 속된 말로 환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친구 또래 놀이밖에 안 보이는 거야. 기술은 빈약해서 적절하게 이용도 못해 먹으면서 친구랑 놀고 싶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눈치껏 선생님 말을 듣는데 얘는 선생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 친구의 행동, 친구의 반응.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말해도 들어도 가고 친구한테 우선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이는 거죠. 게다가 이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어머님 되게 착하고 순수해요. 그런데 약간은 둔감하셔요. 그래서 적절히 같이 놀아주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아이가 놀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학교 그리고 집 밖. 그래서 자꾸 밖으로 가는 아이가 지금 된 듯이 보여져요.